Viking Alpha. We've taken the lead. 아 미친 거기로 쏘냐? 얘 나키면 뭐래? 어 뭐야? 뭐야? 아이씨 돌렸는데. 뒤에 거 잡자. 삼촌 솥. 손 곧 풀린다 이 자식아. 좀 보고 갈걸 그랬나? 너무 쉽게 갔나? 얘들 겁나 푸시하네? 그렇게 해야지 게임. 소 왓! 족밥들이 꼭 까본다니까? 우후. 아하. 오른쪽에서 누가 멀리서 계속 건드렸죠? 그걸 잡고 갈까? 와우!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있더니 쏴버리네. 응? 좋아, 끼는 거죠? 어디야? 밖에서? 뭐야 이거 불덩이가 이상하게 날라다녀 가끔. 아 이게 반샤? 흩어지라고 그런 거 날아올 때는 여기서 좀 킬 좀 따고 갈까? 그걸 왜 못 잡았냐. 철판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. 뭐야 어디야. 우와. 핑이 안 찍혀. 아이씨 거짓게. 띠리리리링. 허허허! 왜 움직이냐? 오우! 잡았니? 아, 자꾸 까불어. 아, 또 있다고? 아, 씨발. 봤는데 시체인지 근데 헷갈렸어.
자리 잡냐? 우와, 저기 있다고? 아, 핑이 왜 이렇게 안 찍혀, 이거. 아, 또 핑이 안 찍혀. 아, 해, 내 건데. 아, 씨! 집에 가다가 죽어버렸죠? 아하, 이렇게 된다고? 댕댕댕. 와우, 왜 안 죽어? 어, 안에 있는데? 아, 나 뭐 있냐? 아이씨, 뭐를. 다 저쪽 있니? 아하, 늦었다. 넘버원 도망갔네? 도망갔어? 짜식이 말이야. 왜? 그러니까 첫 판부터 삼촌한테 까불어 이 새끼가.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. 지가 뭐 몇 번 사람 죽였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, 이 자식아! 어? 콜옵은 절대 공평한 게임이 아니에요. 그걸 알아야 돼. 콜옵은 서버가 없는 게임이라서 호스트가 유리해요. 어? 물론, 그러한 격차가, 네트워크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라면, 그러니까 방에 있는 구성원들이, 로비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근처에 모여있는 친구들이라면은, 누가 호스트를 잡든지 간에는 조금 덜 하겠지. 하지만
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먼 거리를 거의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게임이라서 내가 간혹 가다가도 북미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어쩌다 한 번은 호스트가 잡히는 것 같아요. 근데 거의 그럴 확률은 없거든. 왜? 호스트는 당연히 가장 네트워크가 좋고 가장 컴퓨터가 좋고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야지 방에 있는 로비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좀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돼. 근데도 어쩌다 한 번은 내가 잡히는 것 같기도 해요. 지금 제가 이제 모든 세팅을 마치고 나서 게임하기가 상당히 편해졌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건지, 그러니까 그전에는 딜레이가 한참 더 생겼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단축시켜서, 그리고 포트포워딩이 진짜 강력한 것 같아. 게임하는 데에서는. 이제 보안상의 문제라던가 뭐 그런 건 있겠지만, 여튼 그런 것 때문에 딜레이가 획기적으로 줄어서 제가 좀더 편해진 건지, 아니면은 한 번씩 이렇게 넷그 호스트가 제가 되는지, 그 아마 되진 않을 거예요 사실 북미까지 간다면. 근데도 어쨌든 게임이 요즘 굉장히 많이 쾌적해졌고 지금 기분이 많이 좋다, 그렇습니다.